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미신 타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체했을 때 손가락 따보신 경험 다 있으신 거 같아요. 저 있어요. 저는 뭐 그러면 저 엄마가 여기서 거봉핀 한다고 너 진짜 많이 체했다고 실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거봉핀 너무 근데 솔직히 전 너무 긴장했다가 너무 무섭잖아요. 이 바늘을 가지고 나를 찌른다는 게 바늘도 막 작은 네. 바늘도 아니고 집에서 이거 막 네. 꿰매는 바늘을 찌르니까 네. 보통 어디 따요? 여기 따나? 그게 약간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따서 너무 아팠어요. 여기. 나도 여기 따랐어요. 여기를 따는 분도 있고 여기 따는 분도 있고 딴 다른데 근데 먼저 이 검은 피는 왜 나오냐? 원래 우리의 피는 아주 선홍색 피가 있고 빨갛죠. 빨간 피가 있고 약간 검붉은 피가 있어요. 산소를 많이 먹은 피는 선홍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심장에서 나와서 조직을 돌고 이런 말초 조직을 돌고 나가면 산소를 다 이제 조직이 쓴 다음에 돌아가는 피는 기본적으로 검붉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맥혈은 검붉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손가락을 딸 때 막 손가락 모으잖아요 피를. 그리고 꽉 묶잖아요. 묶으면은 엄청 까매져요. 정맥에서 이제 산소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피가 조직들이 더 산소를 쓴단 말이에요. 약간 고인물 같이. 그렇죠, 그렇죠. 엄청 까매져요. 아마 지금 해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엄청 검은 피가 나와요. 체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검은 피인 거죠. 네. 네. 원래 검은 피가 나와요. 근데 또 이거 하면은 효과가 있었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진행된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나 좀 찾아봤어요. 이런 논문이나 실험을 볼 때도 어떤 이게 어떻게 실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매우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걸 사실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논문을 읽을 때는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중 맹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진짜 약을 먹었는지를 모르게 실험을 해야 이 약의 효과를 원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위약 효과라는 그렇죠. 게 위약 효과, 네.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어서 특히 이런 체하거나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위약의 효과가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렇죠. 내가 약을 먹었다는 생각만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손가락을 따는 거기 때문에 이중 맹검 실험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했더니 따는 그룹과 안 따는 그룹이 따는 그룹이 조금 더 난 좀 좋아진 것 같다. 라는 그런. 그러면 이거는 유신님 아니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정해진 곳을 따는 것과 아무데나 따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게 따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땄을 때는 어디를 따도 비슷해요. 그거는 뭐 여기를 따든 뭐 그냥 아 여기도 거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뭐 흔히 말하는 곳과 다른 부위를 따도 그 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따는 것과 차이가 없고 땄다는 거에 네, 땄다는 거에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믿음에서 의한 플라세보 효과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바늘을 가지고 따는데 이거는 위생적으로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사실 어떤 행위에 플라세보를 기대할 때 득과 실을 따줘야 되는데요. 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피부를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피부 주변에 있는 균들 바늘만 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 소독한다고 라이터로 막 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피부에 구멍이 나면 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처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들이 약간 체한 듯한 느낌으로 올 때가 많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분들은. 네, 실제로 이런 게 이런 체한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을 다 따고 기다렸다가 때를 놓치게 돼요. 특히 이런 심근경색이나 급성 혈관 질환은 그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거를 뚫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경우에 늦게 돼요. 득실을 따졌을 때 너무 내가 못 참게 뭐 이상하다, 답답하다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게 맞고요. 사실 요새는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굳이 이걸 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죠. 뭐 진짜 뭐 체하고 뭐 구역질 난다 해도 뭐 소화제라던가 뭐 그런 시중에서 또 약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굳이 만약에 이게
체했을 때 만약에 어떤 효과일까요? 굳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플라세보 효과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장기의 움직임은 매우 복잡해요. 이게 머리 다음으로 어떤 신경세포 같은 게 많은 게 장기고 우리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자율신경계에 의한 조절을 받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엄청난 긴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뛸 때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요. 그렇겠네요. 확 올라가는데 뛰면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간 상태면은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부교감신경이 이제 다음으로 와요. 그렇죠. 이런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어떤 소화기계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움직임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긴장을 한 다음에 이런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소화가 된다고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굳이 손가락을 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뭐 그냥 놀래킨다든지. 놀래켜도 되고 꼬집어도 되고요. 그렇지.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도 돼요. 박프 러브 헬프 이렇게 헬프. 네. 이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의사들이 연구를 할 때 이게 득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환자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실 이런 체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증상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서 뭔가 약을 만들었을 때 그 보상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경미한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좋아져요. 계속 오래되면 이걸로 할 생각이 아니라 뭔가 병원을 그쵸, 가야 되는 그러니까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굳이 영구적으로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그 이론은 되게 흥미롭네요. 교감신경을 아 이거는 제 뇌피셜 근데 저도 생각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아까 계속 미신들이 그럴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뇌피셜이기 때문에 어디에 떳떳하게 제가 이렇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걸 위해서 이런 피부에 자꾸 생체기를 내는 거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뭐 어떤 의사가 처치를 할 때 그런 리스크랑 베네핏을 염두에 두고 베네핏이 더 클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리스크가 훨씬 높은 상황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베네핏은 아주 미비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분들한테 잘 놀래켜 달라고 하든지 뭔가 근데 이거 사실 다 부질없고요. 소화제 드시는 게 그렇죠. 진짜 최악에 맞으면 소화제 드시고 어떤 소화제가 좋아요? 소화제도 근데 여러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운동성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있고 이제 위산 억제해주는 것도 있고 운동성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다양한 그런 제재가 있고요. 본인한테 맞는 약을 의사 상담하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요. 따지 마시고 그냥 요즘만 요즘 우리만 우리 세대만 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알고 보니 댓글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지? 어느 시대에서? 저는 그래서 의사 낸 다음에 안 따요. 의사 낸 다음에? 의대 간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강제로 따자면 그렇죠. 그때는 뭐 힘이 없으니까 미신을 오늘 또 타파하는 내용 재밌는 내용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파 영상을 지금 뭐 이렇게 안 되지?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위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지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